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또 성탄절 하면 마음이 들뜨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마음이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 경축을 드린다든지 축하를 드리기는 좀 마음이 좀 아프지요. 예,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는 너무나 경사스러운 날이고 좋은 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죄악의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감사하기도 하지만 마음이 또 아픈 날이기도 합니다. 네,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낮아지신 그 삶을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을 닮아가요라는 말씀의 제목을 지었습니다.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또 성육신하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낮아지심을 말씀하신 장면입니다.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께서 기록한 말씀인데, 감옥에서 기록한 말씀인데,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너희들도 낮아지고 섬기는 자들이 되라 하는 의미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편지이기도 합니다. 요즘에 제가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, 또 성탄절이 되면서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또이 땅에 오시기도 했지만, 또 이번 주간에 한 주간을 이렇게 쭉, 돌아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.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.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. 그는 하나님의 본체신데,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, 또 죽기까지 복종, 하셨고,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섬김의 삶, 종의 삶을 살아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. 너가 주의 종이냐? 그리고 너가 전도사고 사역자면 당연히 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다른 사람을 잘 받들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거라, 이런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.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셨습니다. 사람의 몸으로. 그러니까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. 그 자체부터 낮아지심이고 또 섬김의 모습입니다.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체험을 하셨고 또 예수님은 또 장자로서 집안의 큰아들로서 아버지를 섬기고 또 동생들을 돌보고 여기 부모님께도 효도하면서 목수의 일도 하면서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섬기신 이유는 다른 거 없죠. 우리를 위해서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고, 30살이 되던 또 30살이 넘어서 본인의 그 사역을 잠시 한 3년 동안 하신 이후에 또그 사역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 증거를 통해서 나타내시죠.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든지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,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,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며, 또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이고 열두 광주를 남게 하신 사건이, 이러한 또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천지 만물, 또 천둥 번개, 뭐 바람, 이런 모든 것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잠시 맛보기로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.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을 정화하셨고,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
상을 둘러부시면서 또 화를 내신 적도 있습니다.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서 또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그들에게 소망을 주신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시는 삶은 짧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얼마나 낮아지시고 섬기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몸둘 곳 없이 그렇게 살다가 가셨는지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첫 번째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또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그 말씀에 순종하신 그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모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또 십자가로 사랑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기도 합니다. 그러한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과 또 헌신과 희생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. 그 생각해 보면은 너무 부끄러운 게 많은 것 같아요.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섬겼어. 내가 종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었단다. 그러니까 너도 나처럼 그렇게 섬겨라. 이렇게 말씀하실 때 부끄러워요. 왜냐하면 너무 섬김 받는 게 좋고 또 편한 게 좋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는 삶보다는 내가 원하는 삶을 많이 살아가는 저 자신을 보면서 참 그 예수님 앞에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.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겁니다.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우리가 잘 보아야 되겠죠.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침뱉음과 또 채찍과 조롱과 그러한 그 아픔을 경험을 하셨고 당하셨습니다.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재판을 받았고 또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은 사형 언도를 또 받게 되었습니다.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을 다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신이신 우리 예수님이신데 왜 사람들에게 그처럼 많이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못 박히시면서 고통스럽게 처참하게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나. 우리는 아시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의 모든 짐들을 다 해결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겪어야만 했던 정해진 고난이었습니다.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또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어려움들 또 힘듦들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고 또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부터 또 여러분들도 모두 다 그렇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만 끝났다면 슬픈 이야기로 끝났을 터인데 우리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죽음의 권세, 마귀의 권세, 어둠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물리치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. 이제는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하늘로 가셨고 그 하늘로 가신 장면을 많은 제자들과 또 많은 성도들은 보게 되었습니다. 그렇게 이제 하늘로 가신 우리 예수님은 심판하실, 이 땅을 심판하실 심판자로서 이 땅에 오실 터인데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십니다. 때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그냥 또 함부로 할 때도 많이 있는데 겸손하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더 많이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셨지만
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셨고 이제 모든 어려움, 힘든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겪으신 후에 만 왕의 왕, 만 주의 주로 심판자로 앞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.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항상 힘을 내면서 살아야 합니다.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.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또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실망하지 말 것은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. 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, 또 우리를 지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자기 몸을 버리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. 우리 예수님이 이처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.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바울사도도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거라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고난도 또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감당을 하셨습니다. 이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더 낮아지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. 어렵고 힘들지만 그 길을 가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.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, 한 사람을 전도하는 일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요.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의 낮아지심처럼 예수님이 종처럼 섬기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한 영혼을 사랑한다면,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또 삼아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통로로 그렇게 사용해 주시리라 믿습니다.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